0234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제이스코 홀딩스입니다. 제이스코 홀딩스, 은는 동사는 1964년 설립되었으며 건축자재 등 연강선재, 비계형 철근, 보통 철선을 제조 판매하는 철강재 제조회사임 2010년 생산 품목의 고급화로 시장을 확대하여 450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공정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양산을 진행하고 있음 주력 제품인 선재 제품 이외에 국내 철근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코일형 철근 제품을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은 가공 성면에서 우수하여 매출 증가가 기대됨. 기업 개요 대시 연강 선재, 이형 철근 등 선재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연강 선재, 코일 철근 등으로 생산 품목을 확대하여 왔으며 2016년 하반기 이후 경강선재 생산을 시작하였음 대시 국내 선재 두 차 가공 시장은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완전 경쟁 시장으로 연강선재의 경우 동사와 코스틸, 진흥철강 등이 경쟁함 재무 대시 국내 건설 투자의 위축에도 주력 연강선재, 이형 철근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연강선재 판가 역시 인상되며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와 지급 수수료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 법인세 감소 등에도 파생상품 평가 손실 기록으로 순이익도 적자 전환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와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 등으로 연강 선재 등 수요 증가, 신재생에너지와 의료기기 유통시장 진출 등 사업 다각화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제이스코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124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제이스코 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36위입니다. 제이스코 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428,446주입니다. 제이스코 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제이스코 홀딩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4.5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2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3배, 191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3억 원, -36억 원, 5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5억 원, -44억 원, -13억 원입니다. 제이스코 홀딩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3번지 75%이고 유보율은 344.5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9.97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2 더하기 1.1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8.94이며 전일 대비해서 9.02 더하기 1.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이스코 홀딩스의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1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115원보다 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93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이스코 홀딩스의 종가는 3,120원이며 주가가 제이스코 홀딩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이스코 홀딩스의 종가는 3,120원이며 주가가 제이스코 홀딩스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제이스코 홀딩스는 거래량 798,59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77,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23,91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05,737주, 키움증권에서 84,23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72,41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1,53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98,435주, 키움증권에서 113,596주, 한국증권에서 84,93주, NH투자증권에서 74,335주, 하나증권에서 63,23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88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스코 홀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